아, 공감부서 예술 이제 마태와 이제 저번에 우리가 그 사문서서를 얘기하면서 이제 각 복음 특히 이제 그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하고 큐 그다음에 마태의 어떤 특수자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누가의 특수자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태와 누가의 그 특수 자료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 예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우리 편집점의 관점 속에서는 일단은 그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걸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특수 자료나 그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점들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면. 그 보문서 기자 또 보문서 공동체의 신학을 우리가 좀더잘 추적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예수교 족보는 마태하고 누가의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두 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우리 저기 박천 선생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심하게 안 봐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뭐 공통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름부터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리고 일단 마태복음 자체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개가 뭐냐면 다 유대의 어떤 그 조상들이죠. 그죠? 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다윗은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융성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왕, 가장 전승을 이루던 왕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여태 보면은 아담은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보면 요셉부터 다시 밑으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구조.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가 서른 살 시작할 때 서른 살쯤 되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요셉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족보가 그러니까 누가하고 마가가 이게 누가하고 마태가 서로 맞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서로 이제 마태랑 비교해 보면은 막 건너뛴 것도 많고 그리고 쭉 해가지고 그 아담에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제 그 대상이 좀더 보편적이죠, 그죠? 모든 인류를 포함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그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쭉 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노스, 셋, 그다음에 아담. 원래 그 아담에게는 또 원래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가인과 아벨은 이제 건너뛰고 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셋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셋의 후손들이 구원자였던 그 활동과 그다음에 구원자였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누가는 보편주의를 얘기하고 마태는 좀더 유대인 중심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마태 족보에 보면 네 명의 여인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명의 여인 누군지. 네? 라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에 다말. 그렇죠? 그다음에 마리아 뭐 이렇게 하면 다섯인데 이 여자들이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죠?
일단 이방인이라는 거,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적으로. 근데 이런 걸 굳이 언급했어. 근데 누가를 보세요. 누가 보면은 그 마태 언급 때 여자들이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재밌는 거야. 이 역설인데, 마태복음이 굉장히 유대주의적 어떤 이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족보부터도, 이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제, 근데 중간중간에 그 여성들을 이름을 끼워놓고, 근데 그 여성들이 굉장히 또 정말 우리가 정숙한 여자들이 아니라, 뭐 다말 같은 경우는 뭐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성관계를 해서 그렇고 또뭐 저기 라헬 누구죠? 라합도 뭐 창녀였고 뭐또 누구야? 룻 같은 경우도 이제 또뭐그 재혼해가지고 또 보아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안에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바세바죠. 예. 바세바도 사실은 뭐 이제 다윗을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하게 서로 하게 되고 그래서 뻔하지 그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은 초창기 그 10장 거기까지 보면은 그 선교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죠, 그죠?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다가 결정적으로 그 누구야 그 수로보니에게 여인 그 사건 이후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가 돼요.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 중심이었던 그걸 가지지만은 거기서 좀 보편주의로 나가는 어떤 경향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좀더 천도 보편주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포함한 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성의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마태복음보다는 좀 소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오로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걸 표방하지만 그 가운데 네 명의 이방 여자들을 집어넣고 또그네 명의 이방 여자들이 또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폐쇄주의, 국수주의를 갖다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이렇게 낳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러니까 이것도 요 구도가 뭐냐면은 다 남자에서 뭐 남자를 낳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 이렇게 나가지고 이 남자들의 족보 그 계열에 여자를 집어넣는 어떤 그런 구조를 취하거든요. 그리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원래 얘기하면 보아스는 그렇죠. 이게 그 어떤 그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라 저기 뭐야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구조. 그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족보에 대한 글이 여기 그 김득순 교수님이 책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17 제일 처음에 예수의 수크를 통해 마태와 누가의 신학
요거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우리 좀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태와 누가의 특수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지만은 공관복음서 연구에 있어서는 공통된 자료보다는 공통된 자료를 어떻게 다르게 병렬시키느냐, 그리고 아주 특수한 죄를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보험서 기자의 신학이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현중 선생님이 예수의 탄생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5절하고 누가복음 1장 26절하고 38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특수 자료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딱두 개를 읽는 순간에 근데 마태하고 누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뭔지 느껴지세요? 마태는 일단 요셉 네. 중심으로 네.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 중심으로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예수의 태어남에서 요셉과 약혼하고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의로운 사람은 좀그 이건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이미 잉태를 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고지식한 유대교 율법학자들 이거는 아무리 그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불의는 드러내야 되는 이게 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은 이제 꼭 오히려 그 어떤 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기로 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꿈에. 꿈에 나타나.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님의 천사 꿈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이 나죠. 우리 대천사장이 가브리엘하고 미카엘 두 개의 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꿈이란 말은 없어. 그냥 그 요셉이라는 남자 약간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 이게 어떻게 좀더 강력하겠죠. 직접 나타나는 게. 그래서 마태에서는 이제 요셉에게 그걸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은 사실은 마리아가 누가에서는 그리고 마태에서는 요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중에 이제 그 천사가 태중에 나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 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름의 뜻이 예수고. 근데 또 23절에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는 임마누엘이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인가? 그 부분의 말씀. 7장 13절인가? 정확하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얘가 보아라 동정녀란 말이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 뜻은 그냥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를 이제 마태는 동정녀로 바꿔버려요.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번역하면은,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예수. 예수는 구원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개를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끝이 맺고, 누가복음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건 같죠. 그래서 그는 더없이 없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면 더없이 높으신 분이 그대를 감싸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몇 가지는 뭐 괜찮아요. 몇 가지 괜찮고 뭐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냐 하면은 보아라 친척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는데 예,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된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을 이제 비유했다는 게 좀 재미있고요. 그럼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하고 4절은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갈게. 그 다음에 1장 5절에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출생.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까지 얘기냐면은 25절까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임신할 것인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여자죠. 그죠? 그리고 애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고 애기가 없는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뭐 흔한 일은 아니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죠? 뭐 요새도 굉장히 뭐 40살 먹은 50살 먹은 여자도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가 없다가. 근데 엘리사벳은 사실은 뭐 마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 말 뜻은. 그리고 26절에 예수의 나심을 얘기해요. 바로 오늘 읽었던 부분. 그죠? 그리고 39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6절에 마리아의 창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50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쭉 해요. 세례 요한도 출생하고.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이 나온 다음에 2장에 예수의 탄생을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교차 대칭 구조라 해가지고 약간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사이사이에 비슷한 유형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구도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떤 탄생의 어떤 이런 이야기, 그다음 예수의 탄생 이야기 계속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계속 그 증명하고 좀 더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야, 너 친척 엘리사벳도 그랬는데 네가 뭐 아기 못 낳는 게 뭐 아기 낳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약간 전략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은 문학적으로 세례요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1세기 말에 들어갔을 때 세례요한은 굉장히 뛰어난 영성 운동가였어요. 영성 지도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요한, 특별히 헤롯 대왕까지도 헤롯까지도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즐겨 듣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광야에서 막 수련하고 막 굉장히 금식적인 어떤 수련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는 좀 덜 알려졌죠. 세례요한 물론 나중에는 또 그 역전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도 좀 특별한 생활 살았어요. 이제 요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그 특별하게 탄생을 했어, 그죠? 어떤 엘리사벳이 어떤 나이 많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버지 사가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죠? 벙어리 돼가지고 태어나서 그 이제 요한을 이름을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는 이제 이 미풀이 여러 기이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밀접하게 연관시키죠. 누가복음에 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그죠? 기껏해 한 6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연장자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물론 이것도 뭐 제 말로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은,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스승의 어떤 모습이었던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누가 보면 자체는 어때요? 예수와 세례 요한이 6달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하고 세례 요한은 또 먼 친척이야, 그죠? 친척이고. 그러면 전에 혹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맞아요. 엘리사벳 태중에 세례 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그 뱃속에서 이미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봐.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세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지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걸 삭제시켜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는 누가는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낮추고 누굴 높여요? 예수를 높이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일단 나이 차이도 6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그 뱃속에서 그 유아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알아봐. 막 이런 거. 이런 게 장치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아주 쏟아졌던 어떤 그 이제 명성과 이것을 세례 요한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전략. 요한복음은 그걸 더 나가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입으로 그러죠.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는 흥하야 되고 이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 기자나 누가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마가의 어떤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가의 기록이. 마가의 기록이 정확하다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가의 어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봤을 때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37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한글 규정에는 이게 그 구두법에 따라서 38절로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이 보면은 1장 38절에 이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30절에 나오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영어로 하면은 어떤 영어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하고 거의 뭐 비슷한 말이라고 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런데 이게 이제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요셉은 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고.